64화 초보의 뭐 애송이의 뭐 이런 단어들이네요. 그렇죠? 1번에 보니까 켈로우네요. 자, 로우가 붙었으니까 좀 낮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지적 수준이 낮은 느낌인 거야. 뭐 깰놈이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야, 너 진짜 깰놈이다. 우리 이제 새색시라 그러잖아. 시집 처음 가서 설거지 하면은 설거지 수준이 낮잖아요. 그래서 그릇 같은 거 잘 깨잖아. 미숙하고, 그렇지? 뭐 그런 느낌이다. 뭐 캘로우랑 잘 나오는 게 이제 캘러스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잘 나오는 단어예요. 캘러스라는 단어가 뭐냐? 얘는 이제 뭐 원래 말하면 컬러스야. 컬러스. 컬러스 하면은 뭔가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죠. 골란 느낌이잖아. 골라스. 됐죠? 이렇게 보는데 얘는 뭔가 낮은 느낌이야. 지적 수준이 낮은 느낌이어서 이제 미숙한 애송이고요. 얘는 골란 느낌이야. 골라스. 그래서 얘는 무감각한이란 뜻입니다. 원래 무감각한이란 뜻이야. 왜냐하면 캘러스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캘러스가 뭐냐면 굳은 살 알죠? 우리가 못 빼겼다 그러잖아. 뭐 굳은 살 이런 의미야. 굳은 살은요 딱딱한 거잖아요. 못 빼기면 그럼 거기에다가는 웬만한 자극을 줘도 감각이 없어. 무감각한 거야. 자 그러면은 사람이 이걸 몸이 무감각한 거고 사람이 감정이 무감각하면 무감정의 이렇게 되는 거죠. 무감정의. 감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냉정해지겠죠. 그래서 냉정한 이런 뜻입니다. 골랐어. 골이 나면 여자친구 골랐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냉정하잖아요. 헉 됐어 뭐 이러잖아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다음에 unpleasant. 아 요 단어 보면은 이제 플레지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플레지가 깃털이 나다예요. 깃털이 자라다 이렇게 할게요. 깃털이 자라다. 그러면 털이 자라지 않은 거네요. 그쵸? 털이 자라지 않은 겁니다. 얘는 동의어로 플레징이라고 써도 돼. 요렇게 LING가 붙으면 무슨 느낌이라 그랬어요? 작은 느낌이라고 그래서 더 클링 오리 새끼잖아요. 더비 클링한 거 그치? 그래서 LING가 붙으면 작은 느낌이야. 그러면 깃털이 작은 느낌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말이 되겠죠. 깃털이 자라지 않는 거야. Unplumage도 같은 말이겠죠. Unplumaged. 그럼 Plumage가 뭔지도 알아야겠네요. Plumage. Plumage. 요건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Plumage가 깃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깃털 달린 옷을 생각을 해봐. 깃털 달린 옷은 단추 다 장가를 아니면 풀어놔요. 못 풀리려고 풀어놓잖아. 왜 비싼 옷입니까? 그러면은 깃털 달린 옷은 풀러나도 맥시가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풀러나도 맥시가 난다. 맥시가 난다. 그래서 풀러맺지. 그래서 공들인 옷이라는 뜻이야. 공들인 화려한 옷을 풀러맺지라고 합니다. 화려하게 공들인 옷이야. 멋진 옷. 풀러도 맥진 않은 옷.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넝리 풀럼이라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프랑스 말인데 프랑스에서 너무 뭐예요? 네임이고요. 비는 의고요. 플럼이 깃털이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깃털이 달린 이름이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옛날에 펜 같은 거 보면 여기 뭐가 달려있어? 깃털이 달려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그 유명한 펜 네임입니다. 필명 또는 가명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작가들이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 이름으로 필명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unpleasant 하면은 털이 자라지 않는 느낌. 그래서 미숙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initiate가 시작하다잖아. 근데 그 시작하다에 on이 붙었네요. 시작 자체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한 느낌이죠. 그래서 uninitiate가 이제 경험 부족함.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건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다음 단어가 burdened. 알 발음을 하면 burdened죠. burdened. 그죠? 그냥 burdened네요. 그죠? 발음으로 보면. 자, 푸른 숲 안으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벌이 많아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푸른 숲 안으로는 이런 느낌이죠. 그죠? 버라는 느낌이 에버그린 할 때 버의 느낌이네요. 에버그린. 그래서 뭐 에버그린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보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린 허니라고 하잖아. 허니 뿌리죠. 우리 뿔 달린 짐승들 보면은 새끼일 때 그린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린 헌 하면은 초보자라는 뜻이에요. 애송이라는 뜻입니다. 애송이 뿌리 초록색이다라고 해서 버던트 하면은 이제 싱글맞고 푸릇푸릇하고 이런 느낌이야. 또 참 푸릇푸릇하다라고 얘기할 때 젊은이들한테 얘기하잖아.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참 푸릇푸릇해요 하면은 맞아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메처 안 해도 되겠죠? 이런 단어는 프리메처 안 해도 되겠죠? 성숙을 해야 되는데 미리 성숙한 거야. 그래서 프리메처 같은 경우는 시기상조의 언타임이 알아야겠죠? 시기상조다. 때가 너무 이르다라는 뜻이니까 시기상조예요. 6번하고 7번은 반드시 비교해야 됩니다. 프리메처, 시기상조의. 프리코셔스는 조숙함이야. 프리가 미리잖아. 미리 컸어요. 그게 조숙한 거죠. 중3인데 막 30살 여자처럼. 그치? 미리 큰 거죠.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고3처럼 미리 컸다. 미리 커셨어요. 프리커셔스는 조숙한, 프리멘처는 시기상조의 이런 의미입니다.